안녕하세요, 쿠네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고 이미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아디다스 코파 19.1 터프화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코파 시리즈는 이번 2019년 버전부터 확 달라진 디자인으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런칭 컬러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었고, 특히 이 형광 연두색과 최근 출시된 엔크립션 팩의 은빛 컬러도 아주 좋습니다. 클래식하고 심플한 디자인에 천연 가죽과 니트 소재를 함께 사용한 것 모두 좋습니다. 약 290g의 무게로 무거운 편이지만 신었을 때 묵직함이 느껴지는 정도는 아닙니다. 딱 일반적인 터프화의 무게입니다. 축구화와는 다르게 아웃솔이 앞코까지 보강되어 있습니다. 천연 가죽이기 때문에 앞코가 어느 정도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코파 19.1 축구화는 천연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었지만 코파 19.1 터프화는 천연 송아지 가죽입니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송아지 가죽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송아지 가죽은 소가죽에 비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어퍼를 만져보기만 해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눈 감고 발 느낌으로만 캥거루 가죽, 소가죽, 송아지 가죽을 구분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코파 19.1 터프화는 확실히 부드럽고 적당히 두툼한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코파 19.1 축구화와 동일하게 발 중앙 부분을 감싸줄 수 있게 밴드가 사용되었습니다. 발등 부분의 절개 방식이 독특해서 처음 신을 땐 조금 불편했지만 뒷부분의 고리와 발등 부분을 잡고 쭉 밀어넣는 방식으로 착용하면 됩니다. 리뷰를 준비하기에 앞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이즈는 정사이즈입니다. 저는 평소 270mm를 신으면 다 잘 맞고 엄지발가락이 가장 길어서 중지와 약지발가락 부분만 조금 남는 편입니다. 코파 19.1 터프화는 처음 신자마자 좀 타이트하네 했지만 두 번째 신을 때부터 발에 맞게 변형되었습니다. 정사이즈 또는 발을 그려서 거기에 10mm 더한 사이즈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리프팅, 드리블, 슈팅, 뭘 해도 볼터치에 아쉬움을 느끼진 못했습니다. 부드럽고 푹신한 어퍼로 전해지는 볼터치감은 섬세하진 않지만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드리블을 할 땐 발에 스르륵 하는 느낌이 아주 좋았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리프팅 할 때였습니다. 발등 부분이 니트 소재로 제작되어 얇고 탄탄해서 리프팅 할 때 발등에 맞는 느낌이 아주 좋았습니다. 유일하게 아쉬움을 느꼈던 부분이 힐 카운터입니다. 뒤꿈치가 들썩이는 힐 슬립이 조금 발생하는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논슬립 양말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다음 코파 20에선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뒤꿈치를 감싸주는 느낌과 푹신한 정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분리형 인솔을 사용했습니다. 푹신함보다는 발바닥을 받쳐주는 정도의 성능을 내는 일반적인 에바폼을 사용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발바닥이 미끄럽다고 느껴지진 않았지만 사용함에 따라 인솔의 두께가 줄어들면 발바닥이 잘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논슬립 양말 또는 기능성 인솔로 교체를 추천합니다. 코파 19.1 터프화에 아디다스의 쿠셔닝 기술인 바운스 기능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바운스 기능이 어느 정도 체감되는지 궁금했습니다. 통풍 슬리퍼라 불릴 정도로 푹신한 알파 바운스 슬리퍼를 기대하고 착용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겉으로 보이는 미드솔을 만져봤을 때 푹신함을 느낄 순 없었고 쿠셔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X19.1 터프화의 부스트폼보다 조금 덜 푹신한 수준이지만 발바닥 가장자리는 잘 받쳐주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첫 착용 시엔 발바닥 바깥 부분이 아플 수 있습니다. 아웃솔의 폭이 좁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디다스의 최상급 터프화들의 스터드 접지력이 다 좋습니다. 코파 19.1 터프화에도 실리콘처럼 부드럽고 쫀득한 소재가 아웃솔과 스터드에 사용되었습니다. 잔디 길이가 짧고 잘 미끄러질 수 있는 곳에서 풋살과 축구를 했는데도 미끄러짐이 전혀 없었습니다. 스터드 길이와 배열까지 모두 터프화 특성에 아주 잘 맞게 잘 설계되었습니다. 코파 19.1 터프화는 풋살만 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고, 축구든 풋살이든 안정적인 플레이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상세 리뷰는 블로그에서 확인 부탁드리며 사용 후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